자손에게 왕래를 하면서 생기는 어쩜 부수적인 피해죠.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왕래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손은 그걸 알지 못하죠. 저희 같은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그게 곧 조상의 바람이고 조상의 풍파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조상바람과 신바람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나누자면 이제 조상바람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 조상의 살아생전에 하지 못하셨던 일들 혹은 자손에게 전가하시고 싶은 어떤 조상의 유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자손에게 왕래를 하면서 생기는 어쩜 부수적인 피해죠. 근데 그런 원한이 혹은 있거나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으신 경우에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왕래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내 자손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와서 왕래를 하는데 자손은 그걸 알지 못하죠. 저희 같은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가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특히 하잖아요. 신의 기운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를 좀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게 곧 조상의 바람이고 조상의 풍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조상에서 업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해치는 일을 했거나 혹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비명행사를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듯이 그런 것들을 자손에게 알려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얘, 나좀 봐. 내 이거 좀 들어주렴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파장이 다르니까 나에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악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휘청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기운들이 생기냐? 보통 신바람이다, 조상의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생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신의 기운이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신의 자손이에요. 신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기운은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50%의 바람, 50%의 기운을 갖고서 잘못되게 신을 모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또한도 조상의 바람이 더 크게 불어요. 왜? 내 조상을 미리 닦지 못했는데. 순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자들이 진적이라는 걸 하거든요. 신령님 생신상이라고 하고 내가 제자가 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혹은 또잘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는 구슬해요. 그러나 처음에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려면 내 조상부터 잘 풀고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상님들이 옳게 가시고 가셔야 될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바람이 안 불죠. 그렇다면 신의 기운이 좀 많이 차 있는 사람들의 좀 특징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 눈이 일단 굉장히 맑아요. 눈동자가. 신의 기운이 좀 많은 분들은 눈동자가 정말 한없이 맑아요. 보고 있으면 깊은 바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빨려 들어가는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벌써 아, 저 사람은 신의 기운이 있구나, 없구나, 혹은 적게 있구나, 많게 있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저는 신의 바람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 정해준 운명이에요, 제자는. 내가 살면서 내 엄마가 무당이 안 돼서 내 언니가 무당이 안 돼서, 혹은 뭐, 내 조상이 뭐가 안 돼서, 내가 그 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각신이에요. 나에게 온 신, 나만이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바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그게 신의 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상바람과 신의 부름을 같은 동급에 놓고, 이것도 바람이고, 이것도 바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싫어요. 이것 또한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파동이 네,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전혀 다르죠.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신에서 도와주시는 그 이제 바람이라고 일단 칭할게요. 그 신의 바람은요, 자손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근데 자손이 그거를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게 만드시죠. 결국은 인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신령님이 내가 제자가 되기 전에, 신을 모시기 전에, 너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일러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방향은 잡아주시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현재 신을 모신 상태가 아니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신이 나를 아무리 이 세상에 내보냈을지언정, 왜? 인간 세계에 내보내서 인간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경력직 우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인간 천인간을 만나고 그들에게 솔루션을 줘야 되고 해답을 찾아줘야 되고 치료제를 찾아줘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신령님께서 주시겠죠. 일러주시겠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신령님께서 아무리 전달을 해주셔도 인간이 해석을 못해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신령님께서 어떠한 느낌을 주셨을 때 이걸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전달할 때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신의 바람, 신의 부름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조상의 바람과 조상의 풍파, 뭐, 또 때로는 뭐 조상이 회방 놓는다고도 막 하잖아요. 회방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피치 못하게 그 파장 때문에 내가 겪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오니 내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헛것이 보인다거나 꿈자리가 사납거나 혹은 머리 가위 눌린다고 하죠.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